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들 우상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들 우상신을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무슨 말인가? 다들 조건적 사랑의 신만 믿고 있었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거죠.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것에 맨 시작점은 어딜까요? 창조주를 만나는 겁니다. 창조주. 여러분, 창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다는 것은 무슨 조건이 있어서 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뭐, 누가 착해서 창조합니까? 그렇죠? 창조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일방적입니다. 그렇죠? 뭐, 피조물이 무슨 창조될 자격이 있어서 창조하셨어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각만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조건적 신들은, 여러분, 이 온 우주를 창조했다는 신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겨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신들이 있어서, 인간들에게 자꾸 뭐를 걸어요? 자꾸 조건을 제시하고 명령을 하고 말 잘 들으면 어떻게 해준다, 뭐 상 준다, 안 들으면 벌 준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진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는 거 없이 그냥 무조건적 사랑으로 우리를 뭐요? 만드신 거예요. 만든 목적은 뭐예요? 만든 목적은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 하나님 마음 속에 차고 넘치는 사랑을 어디 줄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창조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이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면 그 사랑은 그냥 자기만 갖고 있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까? 아니죠. 사랑이란 건 뭐예요? 무언가 어딘가 줄 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하나님이 왜 창조를 하셨을까?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 인간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모양, 뭐예요? 이 꼴인데, 하나님이 고생 진작 하신단 말이에요. 왜? 만들어 놓으니까 암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뭐, 난리를 치는 거야. 만드신 분이 마음이 좋겠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지구상에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이런 난리를 치고 자기가 엄청
괴롭고 힘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뭐요? 미리 아시는 분이죠. 그 장래를 다 아시는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하셨다. 이거는 대단한 사랑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임신을 했습니다. 아무리 자기 새끼를 사랑한다고 해도 자, 임신이 됐어. 됐는데 3개월, 4개월 돼서 초음파를 탁 찍어보니까 애가 아들이냐 딸인가 알라고 찍어보니까 아이고 얘가 기형아야. 그럼 어떻게 해요? 맨들어 안 맨들어? 안 맨들어요. 네. 그러면 유산시켜버려. 법적으로도 오케이요. 네.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뭐예요? 당연하게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거 당연하지 않습니다. 기형아는 어떻게 생겨먹었든 무조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만들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 차원에 들어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차원의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은 정상적으로 태어난 애보다 기형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더 뭐예요? 사랑해. 왜 걔네들이 더 사랑이 많은 사랑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성경 보면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아담과 이브처럼 죄를 짓고 유전자가 변질돼서 지금 우리는 우리끼리 이렇게 다 서로를 쳐다볼 때는 정상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 볼 땐 이건 뭐예요? 완전히 기형아들이요. 왜? 하나님 원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제 100년도 못 살아. 변질이 돼도 너무너무 돼버렸어. 하나님은 성한 인간들보다, 변질 안 된 인간들보다, 변질된 인간을 뭐예요? 훨씬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변질된 인간을 다시 정상적으로 재창조하시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네. 우리의 변질, 우리의 사망적 변질 이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로 하여금 뭐요? 갚아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죽음을 죽고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지금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있고 결국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할 때는 완전히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도록 해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질되지 않는 인간이 살고 있는 다른 어떤 별들에는 하나님이 뭐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없지만, 이 지구에서는, 여러분, 이 지구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죽이신 곳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조건을 달지 않고 오로지 뭐를 주시기 위하여?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이 지구상에 인간을 만들었고, 그리고 인간이 변질돼 버리니까 또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뭐요? 재창조하신다. 완전히 그러니까 창조에 우리 인간이 거둘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거둘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나 저를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변질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들어들일 수 있어요? 없다. 그러니까 재창조, 곧 구원은 완전히 하나님이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거예요. 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을 잘 들었는지 모든 죄를 낱낱이 회개를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의 심성이 얼마나 착해졌는지 조사해보고 구원하시겠다. 즉 재창조하시겠다. 그 말이 안 됐죠. 그렇죠. 그런 거는 재창조 과정에 하나님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과 꼭 같습니까? 우리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과 마찬가지죠.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자, 멋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재창조된 모습이 딱 나타날 때는 우리가 우리를 봐도 거울을 보면 뭐요? 우와, 내가 저렇게 생겼어. 서로 보면 뭐요? 다 뿅뿅뿅뿅 가. 이제 그런 날이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날이. 그 과정에는 우리는 거들어들일 수가 없고, 우리는 몸만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의 그 생명, 무조건적 사랑만 받아들이면 돼.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조건적으로 가버린다든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든가,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야 되는데 얼음지가 도울 수 있어요? 도울 수 없어요. 얼음은 어떻게 하면 돼? 햇빛만 받으면 돼. 네. 얼음이 햇빛 안 받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녹아. 그럼 물이 안 돼. 그렇죠? 자, 이 물이 끓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운 열을 받아야지. 물 지가 혼자서 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얼음이던 이상구가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이 얼음이면은 그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요, 찬 사람이요, 찬 사람이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상구 옆에 가면 찬바람 난다고. 아시겠죠? 그런데 이상구가 꽤 따뜻해졌다. 그거는 이제 따뜻한 물이 됐다. 근데 그게 얼음 이상구 지재주로 된 거요?
저 얼음 이상구가 나를 따뜻한 물로 만들 수는 없어. 내가 얼음이 되어 있다가 따뜻한 물이 되려면 반드시 뭐를 받아야 돼? 열을 받아야 돼. 에너지를 받아야 돼. 그래야만 얼음이 변화가 돼. 따뜻한. 처음에는 찬물이다가 점점 따뜻한 물로 변. 따뜻한 물로 변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여기다 뭐를 갖다 넣으면 소금을 넣으면 뭐예요? 금방 녹아버려. 얼음물에서는 잘 안 녹아요. 그렇죠? 뜨거워질수록 점점 설탕을 갖다 넣어도 싹 녹아버리고. 그래서 좀 속상한 일이 들어와도 뭐예요? 싹 녹아버려. 우리 이옥균 씨는 잘 녹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 제가 참 여러 경우를 압니다. 그런데 언제 그랬더냐는 뜻이 뭐요? 싹 녹아버리고 계속 생글생글. 네, 아시겠죠? 이거 안 녹는 사람들 있어요. 안 녹는 사람. 그 안 녹는 사람들은 왜 안 녹냐? 차서 그래. 외부로부터 뭐예요? 그 열, 에너지를. 그러니까 무슨 에너지요? 그 따뜻한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요? 사랑 에너지지. 그 사랑 에너지를 받아야 그런 게 녹아. 녹아서 없어져 버려. 그러다가 이제 열을 자꾸 더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열을 더 받으면 뽀글뽀글 끓기 시작해. 그렇죠? 끓으면 어떻게 돼요? 끓으면 물이 어떻게 돼?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요. 그 무슨 얘기예요? 네. 내가 이제는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날라댕겨. 날라댕겨. 그래서 그 수증기가 되면 수증기도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거워. 그래가지고 기차도 움직여. 그래가지고 어디로 날아가는지는 몰라. 온 세상을 날아댕겨. 내 물이.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에서도 박사님 유튜브를 듣고 있다. 호주에서도 뭐요? 듣고 많이 녹았다. 그리고 무엇도 녹아요? 암덩어리도 녹는다니까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얼음에서 시작해서 물로 갔다가 찬물로 갔다가 찬물만 해도 뭐가 녹긴 좀 녹기 시작해. 예. 네. 그래서 미지근한 물로 갔다가 뜨거운 물로 갔다가 궁극적으로 수증기로 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증기가 되려고 사는 거야. 적어도 따끈따끈한 물이 되기 위해서 사는 거야. 따끈따끈한 물은 다른 사람들이 마시면 뭐예요? 어떻게 돼? 아이고, 속이 따뜻하다. 춥던 게 따뜻해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 성경에는 수증기도 많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우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뭐예요? 따끈따끈한 물도 마실 수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좋아져. 그러면서 우리가 치유되어 간다. 이 말이죠. 예. 네. 자,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 아브라함.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야말로 처음으로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란 것은 처음으로 창조주를 만났다 이거예요.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고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땅에 뭐 지구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맨 처음에 하시는 게 뭐예요? 약속이지, 약속. 아브라함아, 너는 내 시킨 대로 잘 해라. 얼마나 시킨 대로 잘 하는지 봐가면서 내가, 뭐, 어떻게 해주겠다 그러지 않고, 한국말로, 초장부터, 뭐부터? 시작부터, 시작부터 이 하나님은 약속도 이게 찌질한 약속입니까? 거창한 약속이야. 지금, 아브라함은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는다. 여러분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얻습니까? 맞습니다요. 세상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무엇이라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겨났다 이 말입니다. 생겨났다. 자, 생겨났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약속이 이행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돼? 많은 자손을 낳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기를 못 낳는다니까. 그러니 이 약속이 참 곧이 들릴까 안 들릴까? 아브라함으로서는 이거를 곧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차원에서 하는 약속이에요. 암 말기가 되면 인간의 현대의학으로서는 이 암이 완전히 치유돼 버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완전히 치유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정말 믿느냐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런 약속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한 이 약속은 인간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약속이야.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가능해, 안 해?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 왜? 마누라는 이미 뭐가 끊어져 버렸어요? 네, 생리가 끊어져 버렸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아무래도 상속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상속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엘리에셀이라는 자기의 종. 아주 충실하고 아브라함이 볼 때는 참 마음에 드는 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기로 그 종을 자기 아들로 양자로 들어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가라사대 그 엘리에셀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되리라. 아시겠죠? 네. 진짜 네 몸에서 나오는 아이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 이거 참 마누라는 생리가 끊어져 버렸고 어떻게 내 아이가 있을 거라 이 말이야.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 그런 약속을 할 수 있어요? 대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게는 안 될 일은 뭐예요? 없어. 우리는 희한하게도요. 우리에게 안 될 일이면 하나님께도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희한하게 하나님을 자꾸 우리 차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차원보다 뭐예요? 훨씬 높은 차원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에게 불가능해도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했어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래서 탁 보고 뭐라 그래요? 뭐래요? 그 별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뭐예요? 이렇게 많으리라. 하, 아브라함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참,
아브라함은 이제 90세가 넘어서 100세가 다 되어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그래서 아무리 기다려도 임신이 안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또 이제 또 종을 사용해야지.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뭐예요? 종을 사용. 이 마누라도 또, 자, 아, 내 종, 젊은 종,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은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오셔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이제 내년 이맘때 꼭 내가 뭐예요? 아들을 낳게 해준다. 다시. 재확인하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그렇게 수고롭게 뭘 그러실 필요가 없고, 이미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약속한, 네 씨가 지를 내가 만들어준다고 약속한 대로 네 아내하고 네하고 이 아들은 뭐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이 아들은 인간의 재주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어떻게 만든 거예요? 이스마엘은 그 아들이 아니다 이거야. 너희 힘으로는 만들 수 없는 아들을 주겠다는 거야. 예. 네. 그 아들이 이제 이삭인데, 그 이삭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여기 이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을 하시기 전에 뭐라 그래요? 나는 전능하다. 나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무슨 재주로 완전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전능하기 때문에 너처럼 부족한 인간일지라도 완전하게 만들어 줄 수 있고 나는 그것을 너에게 약속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무엇이라? 약속이다. 이거를 모르면 이 성경절은 웃기는 성경절이요. 아브라함이 무슨 재주로 완전했죠? 안 되죠. 그러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내 앞에서 완전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내 언약을 자 이것도 뭐예요? 너로 하여금 내 앞에서 완전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것도 뭐예요? 약속이에요.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일러 가르사대.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도 뭐에게?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약속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맨날 사람하고 뭐 하다가 몰린다 봐요. 약속하다가 몰린다 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라.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말은 이 세상 모든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야, 하여튼 거창한 약속입니다. 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는 네가 열국의 뭐요?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높은 자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아버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조차 일어나며 열왕들이 내게로 조차 나리라. 내가 내 약속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자, 하나님이 약속을 한 것을 지키라. 그 약속은 누가 지키는 거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지키는 게 약속이요. 그런데 사람 보고 언약을 지키란 말의 뜻은 뭐예요, 그럼? 믿으랍니다. 그렇죠. 네가 믿으면 내가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인간이 어떻게 약속을 지켜?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니요. 아니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약속인데 그 약속을 지키라는 말은 그 약속을 내가 네한테 해주겠다는 약속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는 하라고 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가 뭔지 아시죠? 포경 수술이란 거예요. 받으라. 이것이 이 할례가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뭐요? 내 언약이. 할례가 하나님 약속이래. 그 무슨 말일까? 드디어 여기서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할례는 그 누가 하냐 하면 아빠가 합니다. 아빠가 아들을 낳으면 언제? 8일 만에 그 돌칼이 있어. 그걸로 아들 그 이 포경을 어떻게 당겨서 탁 잘라. 그러면 애들 고추에서 피가 나나? 피가 나옵니다. 피가 막 흐르고 애가 아파가지고 꽉 비명을 치릅니다. 아시겠죠? 저도 복경 수술, 아기 복경 수술 많이 했어요. 미국에서는 다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성경에서는 8일 만에 하라 그랬는데 뭐 한 2, 3일 만에 합니다. 예. 그래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당시에 2, 3일 만에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배우기로 그 2, 3일 동안에는 이 신경이 잘 발달을 안 해서 통증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2, 3일 만에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이제 배웠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것들이 통증이 못 느끼긴 뭘 못 느껴요. 막 아파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마 한 8일쯤 되면 이제 더 아프겠죠. 근데 그걸 하라는 거죠. 이게 무슨 약속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언약. 언약, 이건 약속이죠.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 라는 그런 상징이 따라옵니다. 상징. 그래서 표징이라고도 불러요. 반드시, 반드시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 그러면, 자, 할례가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은 뭐를 약속하는 거예요? 첫째, 너희를 뭐요? 구원하겠다. 구원하겠다는 약속. 그러니까 구원하겠다는 약속. 그런데 그 약속을 상징하는 거. 그럼 상징하는 거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릴 것을 상징해요. 그게 바로 할례야.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이제 피를 흘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도 아빠가 뭐예요? 아들의 그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뭐예요?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지르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쳤습니다. 예?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통. 그것을 이 아버지는 난지 8일밖에 안 됐는데, 걔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피를 흘리게 하면서 아버지 마음이 아플까, 안 아플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그 할례 의식을 하도록 이렇게 준 것은 뭐냐면은 나중에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피 흘리게 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을 뭐하는 것이다? 상징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자, 근데 왜 요새는 안 해요, 요새는? 요새는 왜 안 해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해요. 왜 유대인들은 아직도 해요? 아직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뭐요? 안 지켰다는 거지. 사실은 이 할례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상징하는데 유대인들은 아니다 이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할례 계속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언약과 표징은 거의 함께 갑니다. 아시겠죠? 자, 성소란 게 있어요. 성소도 뭐를 약속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이 돼서 와서 그 성소 안에서 뭐요? 죽어요. 피 흘리고. 죽어서 결국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그 언약을 나타내는 게 성소고
그리고 그 성소 자체에도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지금 이상구가 성경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럼 왜 성소 없어? 왜 어린 양 안 잡아요? 야,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다 하셨어. 그러니까 지금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처럼 그래서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소 지어가지고 해요 안 해요? 제사 안 해. 할래도 할 필요 뭐예요? 없어요. 왜? 그것은 언약이었고 그것은 상징이었다. 할례도 언약이었고 상징이었다. 성소도 언약이었고 뭐예요? 상징이었어.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십계명도 뭐였어요? 십계명도 언약이었어. 아시겠죠? 기억 안 납니까? 그 다시 보셔야 돼.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두 돌판. 맞죠? 그렇죠? 그 두 돌판이란 게 뭐예요? 십계명이야. 그 십계명도 무엇이다? 언약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십계명 속에 있는 안식일, 넷째 계명도 언약일까 아닐까? 그것도 언약입니다. 왜? 십계명 자체가 다 언약인데. 그래서 자 봅시다. 그 확인해야 돼요. 출애굽기 31장에 보시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뭐요? 언약 아닙니까? 안식일도 언약이야. 그리고 그것은 뭐요? 영원한 뭐라? 표징이다. 안식일도 십계명도 약속 언약이었고 표징이었고. 그 언약이요 표징인 십계명 속에 들어 있는 안식일도 뭐예요? 언약이었고 표징이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 약속 다 이행했어 십자가에서 그렇죠? 어떻게 이행했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니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드디어 옛날에는 토요일마다 맛보던 일주일에 하루 정도 맛보던 안식을 이제는 우리는 그분이 예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니 안식을 주시는 분이 내 속에 계시고 내가 또 안식을 주시는 예수 안에 있으니 이제는 뭐예요? 매일의 안식일이야. 네. 그런 차원에서 드디어 자 이제는 할례도 언약이요 표징이야. 성소도 뭐예요? 언약이요 표징이야. 안식일도 언약이요 표징이 듯이 표징이면 십자가 이후에는 그것을 구태여 지금까지 뭐요? 계속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게?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7장 18절을 보면 전에 십계명이 뭐요?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어떻게 하고? 배하고? 그렇죠. 이제는 무슨 계명이 필요해, 우리에게? 새계명.
너를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뭐예요? 완전하게 해주겠다. 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사는 거야. 이제는 더 이상 뭐, 일주일에 토요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응?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 이런 초등학문적, 유치원 선생, 모학 선생적 그런 차원은 벌써 뛰어, 뭐요? 이제는 그런 차원을 초월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왔는데. 그렇죠. 자, 이제 확실해하죠? 이런 것들. 이게 이제 확실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래서, 그러니까, 이 성소라든가, 사실 할례라든가, 안식일이라든가, 십계명이라든가, 이거는 다 정말 모든 사람에게 필요했던 십자가의 구원을 상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가 나쁜 거는 뭐예요? 아니지. 그러니까 나쁜 거니까 쓰레기통에 쳐넣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하나님의 율법이, 안식일이, 성소가, 할례가 됐다고. 할례도 지금 정하고 싶으면 뭐예요? 해도 돼. 그 성소를, 여러분, 지금 저도 성소 공부를 많이 했어요. 왜? 성소를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뭐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더 확실하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성소를 다시 지어가지고 그 속에서 양 잡고 제사 지내야 될 필요는 그건 없어졌다 이거야. 그처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도 이제는 우리에게 뭐예요?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진짜 백이 이제는 하루로서 끝나는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폐하였다는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할 자격이 없어요. 십자가를 받아들였다고 하면서 진짜 이 속에 성령이 와서 나를 변화시켜주고 내가 진짜 뭐예요? 점점 더 업그레이드 돼서 진짜 예수님이 주는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아니면서도 토요일마다 뭐예요? 일 안 하려고 그 안식일 지키는 거 그렇게 귀찮더니 십자가로 배 때문에 아이고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십계명이 폐했다는 말 할 자격이, 안식일이 폐했다는 말 할 자격이 뭐예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의 뭐만 나타낼 뿐이요? 무식만 나타낼 뿐이 될 말입니다. 진짜 안식일을 폐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네, 나는 안식일, 그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키고 그날의 예배를 꼭 봐야 된다. 안캐도 인자는 뭐요? 토요일도 예배 볼 수 있고, 월요일도 뭐요? 예배 볼 수 있는 그런 매일매일 성경 공부하는 것이 뭐요? 제일 좋은 사람이 되면 토요일만 일하지 마. 이거는, 그건 뭐요? 그런 말 하는 게 웃겨, 안 웃겨?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과 안식일과 성소와 할례와 이런 것들이 다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차원 이상, 그렇죠? 이상 하늘에 하나님께 뭐요? 점점 더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패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네. 네. 에이 지키고 귀찮아 죽겠더니 없어져서 십자가로 패했으니 참 다행이다. 그러면 뭐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지키지 말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겠네. 아, 그 참 좋네. 이러면은 그런 십자가는 사람을 뭐 하게 하는 십자가요? 멸망으로 가게 하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뭐 귀찮은 거 다 베어버리고 그러면 막 살아 좋고 참 편리한 십자가. 요즘 교인들이 그런 십자가, 자기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십자가를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좋다고. 와. 야, 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식일 교인 보고 뭐라 그래요? 야, 십자가로 다 뱉는데 뭐 토요일 좀 신경 쓰고 있어. 그런 거 지킬 필요 없더라, 없다고. 그리고 술 먹고 싶으면 먹고. 괜찮다고. 이래 사는 교인들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진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구원을 내가 정말 기쁨으로, 감동적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뭐요? 이론적으로. 우리 천국 가게 돼 있다고. 좋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내면에서 성령은 없기 때문에 변화가 있어 없어? 변화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십자가를 뭐 하고 있는 거요?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십자가를 모독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왜? 십자가로 다 뭐예요? 패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나 안식일 교인 측에서 보면 어떻게 들려? 지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네, 이 상부는. 그러니까 자기들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율법은 안 폐했고 아직도 뭐요? 철저히 지켜야만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보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폐했다고 가르치면 아무 따나 살아도 뭐요?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오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에서 참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강의를 좀 들었으면 싶어. 아시겠죠? 그러면 그런 말 안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옛 계명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옛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폐하고, 왜? 그런 율법 명령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뭐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오니, 생기니. 더 좋은 소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이 예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느니라. 계명은 폐해서도 우리는, 그렇죠. 계명보다, 십계명보다 더 훨씬 더 나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계명 지킬 때보다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만 더. 이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래는 이름을 사래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네. 이제 이 이름도 다 바꿔주십니다. 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자, 그에게, 그로는 누구요?
그 불임증 환자 사라. 그러고 내게 아들을 낳아주고. 와, 이스마엘 만들어놔도 이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고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웃었습니다. 참 하나님 불쌍한 분이야. 이 넓은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지금 딱 둘인데 누구하고 누구요? 아브라함하고 사라밖에 없는데, 아, 이제 제일 잘 믿는다는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목사로 보고 교인이 딱 둘이다 얼마나 한심하요. 그런데 거기서 제일 잘 믿는다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이 아주 신중하게 진중하게 약속을 하는데 뭐래요? 웃었어. 참 불쌍한 목사님이죠. 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내가 100세가 됐는데 어찌 자식을 낳을까? 어? 내 아내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을 하리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웃으니까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뭐요?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까 저는 이거 너무너무 좋아. 이상구가 하나님이고 내가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웃어버렸어. 그러면 이상구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너 웃었냐? 그렇죠. 울산식으로. 잡으라 그러면. 잡으라 뭔지 알겠나? 모르겠나? 그러니까 진짜로 모르는구나. 잡으라가 뭐냐면 집어치우자. 모든 계획 취소. 잡으라. 그럴 텐데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 사실 교인이 웃으면 목사는 뭐 당하는 거요? 무한당하고 숨어당하는 거죠. 그 열받아 안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재차 뭐라 그래요? 아니라 네 아내가 내년이 맘때 뭐예요? 정녕 아들을 낳으리라. 내가 진짜 약속할게. 여러분 이 하나님 멋져요, 멋져요. 에이, 진짜 여기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나죠, 그렇죠? 에이. 아니 교인 한 놈밖에 없는 놈이 웃어버렸는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정녕 아들 나온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녀를 어떻게 하려고 믿게 하시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에이? 못 믿겠어? 네 웃었지? 그럼 너는 잡으자. 내가 다른 놈 구해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벌써 이런 하나님의 태도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거창한 약속을 이루는 바로 뭐예요? 출발점이야 지금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웃음거리가 되더라도 내가 무안을 당하더라도 좋다 이거야. 나는 내 약속을 너를 통하여 반드시 뭐요?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아니라,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뭐요? 이삭이라. 아들 이름까지도 지어줘. 응? 아들 이름까지. 그러니까 이름 지어주는데 네 안 믿을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정령이라는 말도 하시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예요? 이름도 지어주시는 거야, 이름도. 크, 멋지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기 안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자, 그래서 이삭과 또 다른 언약을 또 맺겠다. 네.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묻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때는 이 아브라함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다 텐트를 치고 살았단 말이다. 장막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그러셨대 이제 또 얘기합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들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고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지는 졌는지라 사라가 어떻게? 사라가 또 웃었어. 웃었는데 이번에는 뭐요? 속으로만 웃었어. 그러면서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막 그래서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다 웃는 건데. 이거 목사 해먹겠어? 이래가지고. 이런 하나님이야. 교인 둘이밖에 없는데 둘이 다 웃어. 형편없어. 자, 사라는 어디서 웃었어요? 장막 안에서 웃었어요. 장막 안에서 어떻게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습니다. 사람이면 그거를 알 리가 없죠. 장막 안에서 속으로 웃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알죠. 그러니까 이 당시 이 사라가 장막 안에서 속으로 웃었다는 것은 진짜 사라가 하나님을 우습게 봤다는 얘기야. 자기가 텐트 안에서 속으로 웃으면 하나님도 알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려 하느냐? 참 이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이렇게 안 해요.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같으면 뭐라고 그랬게? 이상구 박사 하나님 같았으면 사라! 일로 잠깐 나와봐.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한테 직접 얘기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네 마누라 사라가 왜 웃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사라야, 네가 웃은 거 내가 뭐예요? 다 안다. 그러지만 내가 너를 직접적으로 불러내고 너를 꾸짖지는 않잖아.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라 나오라고 안 그럽니다. 그냥 텐트 밖에서 하나님이 자기 남편 아브라함과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웃은 것이 뭐요? 잘못됐다고 사과하기를 하느니 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사라가 왜 웃으며, 어떻게 내가 늙었는데 아들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 아니냐, 내가 못하, 네 말이야, 텐트 안에서 속으로 웃은 것도 아는 하나님인데, 네 아들 낳게 해주는 거 내가 할 수 있다. 참, 이렇게 못 믿는 여자 신도를 또 믿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인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그러면서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이쯤 되면 여러분이 사라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라라면 전혀 꾸짖지도 않고, 그렇죠. 다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단 말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아들 낳아주겠다고, 낳게주겠다고, 그렇게 호소하다시피 하는데, 이 사라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아따, 내 마누라가 사라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싶었어. 자, 이 정도 하나님이 사라한테 호소하다시피, 빌다시피 했으면, 우리 환아 씨가 사라라면 어떻게 할까? 우리 은경 씨는 어떻게 했겠어, 사라라면? 그렇죠. 너무 고맙잖아요. 자기가 웃은 것도 뭐 꾸짖지도 않고, 그렇죠. 다시 재약속하고, 그리고 얼마나 고마워. 자기를 또 달래고, 재확인시키고. 그러니까 고마워서 하나님, 제가 웃었지만은 정말 감사합니다. 웃은 거는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그 인정하기를 싫어해. 그래서 사라가 톡 튀어나오면서 뭐라 그랬게? 뭐 아들 낳게 해줘서 고맙다는 이런 말 한마디도 없고, 제가 안 웃었습니다. 그래. 야, 이런 마누라하고, 예? 네? 그래서 이런 마누라하고 같이 사는 남편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마누라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뭐요? 인내심을 기르고 그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렇죠. 사라가 나와 가지고 제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다 그래요. 그럼 제가 하나님 같으면 뭐라 그럴게? 인연이 이거? 죽을라 하나, 니가? 자. 자 보세요.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며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라 그랬어요? 아니라 네가 웃었다. 딱 이걸로서 끝난 하나님이야. 이상구 박사가 하나님한테서 뭐 안 웃었다고? 이년 네가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러면 약속 취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하나님 약속 취소했게 안 했게? 안 했습니다. 얼마 후에 사라가 잉태를 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박수. 인간이 계속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예, 하나님한테 무한 주고 이래도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끝끝내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서 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무한을 주는 아브라함. 참 웃었다 그래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안 웃었다고 말하는 그런 참 여자. 정말 다루기 힘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두 사람을 통하여 드디어 약속을 이루시고 정말 이삭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율법이나 계명은 우리는 이제 졸업하고 좀 더 그 초등 학문들은 졸업하고 좀 더 높은 차원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도 하나님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꼭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를 희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감사와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유전자들이 켜져서 우리 모두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